롤렉스 시계는요 그냥 시계에서 포지션이 딱 벤츠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XXX이고 안녕하세요. 1시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는 롤렉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대중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단순하면서 튼튼한 시계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다가 브랜드 인지도, 리셀했을 때에 대한 그 감가상각이 적은 시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언론상에 노출되는 거는 되게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보면 이제 롤렉스 시계들을 많이 차시고요. 근데 이제 노출이 안 된 그냥 일반 부자들은 롤렉스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컬렉션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시계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요, 심지어는 이쪽에 애착이 좀 강하거나 시계 관심이 많은 마니아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수백 개 갖고 있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요 롤렉스 말고 그 위에 호식자로 딱 올라가 있는 몇몇 브랜드들이 있어요. 최근에 흔히 말하는 젊은 부자들 있잖아요.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고 싶은데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용하지 않는 시계를 차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데마 피게가 있는 거 고요. 그다음에 파텍 필립이 있는 거고 리차드 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시계들은 비싼 시계들이거든요. 최소 억 단위에서 뭐 몇십억까지 가는 시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천 원짜리 시계인지 만 원짜리 시계인지 모르실 건데 아는 분들 아마 바로 보일 거예요. 파텍 필립은요 스위스 브랜드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거, 브랜드 인지도 뭐 이런 거에서는 시계를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시계라고 칭을 해요.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큰형님이에요. 그냥 차로 따지면은 롤스로이스 같은 존재. 롤스로이스 최고의 차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일단 공식적으로 뭐 한 360억? 파텍 필립 시계 최고 비싸게 아마 경매됐던 게 360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더 비싼 시계도 있을 거예요. 경매에 나와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쪽에 빗대어서 설명해야 되냐면요, 애스턴 마틴이라는 차 아세요? 과연 벤츠가 더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을까요? 애스턴 마틴이 많이 알려져 있을까요? 벤츠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벤츠라고 생각해요. 롤렉스 시계는요 그냥 시계에서 포지션이 딱 벤츠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중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볼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롤스로이스는요 돈이 100억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면요, 벤츠는 10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차예요. 똑같아요. 시계도 100억 있으면은 뭐 파텍 필립 사다고 예를 들자면은 한 10억 정도만 있어도 롤렉스 시계는 뭐 누구나 또 10억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계죠. 빌 게이츠 아마 이거 되게 싼 시계로 알고 있거든요. 아, 카시오.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카시오 차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어떤 줄 아세요? 검소하다고 아마 느낄 거예요. 와, 돈 저렇게 많은데 시계 되게 검소한 것 차네. 근데 돈이 얼마 없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허세지다네. 돈도 얼마 못 벌면서. 자, 시계라는 건요 물론 시계를 좋은 시계 차면서 그 사람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계를 대하는 자세, 그 사람의 인성, 평소 행실 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계 찾다고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평소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상대를 대하고 시계를 대하는 자세, 맨날 시계 좋은 거 차가가지고 야 이 시계 얼마 짱인 줄 아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가만히 차고 있다가 누군가가 시계 좋은 시계네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사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빌 게이츠가 저런 시계 찾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검소한 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의 성품일 수도 있어요. 물론 빌 게이츠 집에 내가 보지도 못한 시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계 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사가지고 나 이 시계 차고 있어 막 나 이거야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월마트 CEO가 애플워치 차고 있잖아요. 애플워치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어떤 시계가 유행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근데 애플워치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애플워치 차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애플워치 한참 불편해서 못 산대요. 그 정도로 편리한 거죠. 물론 그분 집에 가면요 수십억짜리 시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 정작 애플워치를 차고 다닌 거죠. 근데 그분이 비싼 시계를 왜 집에 모셔두고
누구 애플워치를 차고 다닐까요? 애플워치가 좋아서? 애플워치가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감성이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편리한 거는 애플워치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명품 시계, 아날로그 시계는 약간 좀 다른 범주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테크 개념, 가치적인 측면, 뭐 이런 역할로도 분명히 쓸 수가 있고요.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실리와 편리성을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단일 브랜드로 보면 애플워치가 넘어섰어요. 롤렉스를 이겼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셔야 하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요. 저는 아마 공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줍지 않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애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애플워치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파텍빌립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CEO하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외에 유명한 분들 많아요. 시계도 되게 저가형 모델을 차고 나오는 유명한 CEO들이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그 시계만 갖고 있을까? 저는 의문을 한번 품어봅니다.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